어서 오십시오. 엘리자베트 백작 부인님의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 아버님이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은 노크도 모르나. 어서 나가게. 주인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나, 무례하군요. 어서 나가세요. 당신은 이곳에 초대된 귀족이 아니군요. 저는 크리스틴, 아르데타인의 해결사예요. 우연히 들어온 것이라면 당장 이 성에서 떠나세요. 백작 부인에게 홀리기 전에. 당신 혹시 감사관님 아닌가요? 아틀란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시길. 오, 아름다운 분이죠. 정말이지 꿈만 같군. 성대한 연회야. 백작 부인께서는 정말 대단하시군. 먼 옛날부터 이어진 곡이라서. 네, 흥미롭네요. 이런 연회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좋아. 성대한 연회야. 백작 아름다운 분이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향에 내성이 생기셔서 괜찮을 거예요. 이 섬은 천국이야. 떠나고 싶지 않아. 기운이 없어. 나도 이제 에르제베트 부인. 기력이. 이럴 수가. 아름다워. 여긴 어디지?
된 거죠? 분명 전 연회장의... 어서 여기서 나가요! 나의 향기를 헤치고 다가온 손님이라니. 그대에게선 독특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곳까지 왔다면 모든 것을 보았겠지. 나는 그들에게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쾌락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 대가로 내게 스스로를 바쳤다. 나는 태초의 존재를 기억하는 자. 이제 곧 아크라시아에 뿌리내릴 그분들을 위해 이 땅의 생명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태초부터 존재한 그분들이 속삭이시는구나. 나의 섬에 다가온 이상 그대의 운명도 같을 것이라고. 나는 특별한 운명을 걷는 자로구나. 별을 선택받은 존재라면 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더 이상 사람의 생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하지. 어떠냐? 나와 더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느냐? 안 돼요! 그 괴물의 말을 들으면! 정신 차려요. 저건 중간계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